거를 승일이 형에게 발각되면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 발로 나가게. 네. 그렇게 되거든요. 자, 우리 하준석 씨고요. 하준석 씨. 네. 자, 이어서 또 우리 최도원 씨죠? 네네. 네. 네, 최도원 씨. 아, 근데 다들 무슨 영화 배우 이름이에요. 하준석, 최도원. 아, 그래요? 네, 실제로 하준석이라는 네. 느낌의 그 배우도 있고. 어, 그래요? 그 다음에 최도원 씨도 곽도원 씨 있잖아요. 아, 맞다, 맞다. 네, 곽도원. 예. 네. 네. 좋습니다. 85년생이시고. 네. 네. 어떻게 또 울랄라와 이렇게. 아, 또. 저도 똑같이 이제 형들이랑 같이 계속 음악 생활을 원래 해오고 있었고요. 네, 형들 이제 슈스케 나가기 전부터. 슈스케 나가기 전부터. 네. 그 저도 태기 형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선배였고요. 선배였어요. 아, 근데 그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대한민국에 몇 명을 이 네. 뮤지션으로 만드는 친구예요. 정말 이 인프라가. 인프라가. 어디까지 이 인프라가 닿는지 저희도 약간 궁금할 정도로. 아,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우리 단장님 핸드폰에 당시에 막 몇천 개 있었을 것 같아, 연락처가. 많죠. 네, 어마어마했어요. 아, 네, 그랬군요. 그때 인연으로. 네, 저도 그래도 형들이랑 보게 된 거고. 아, 그럼 그때 당시 우리 두 분은 원래 울랄라를 알고 있었는데, 슈스케는 같이는 못 나갔잖아. 네, 네, 네. 그때는 좀 서운함도 좀 있었을까요? 그런 것보다 이제 네. 형들은 원래 같이 되게 더 오래 하던 그 아 원래 원년 네, 네, 그래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아 또 나중에 또 같이 음악할 기회가 있겠지라면서 저희 일대로 열심히 근데 네. 사실 여기 또 비밀이 있어요. 비밀 있군요. 근데 슈스케를 나가는 멤버들 후보가 있었어요. 아 예. 거기서 후보 같은 형이 예. 그래서 아 이거 저희 왜냐하면 멤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봐요. 12명 정도가 있었는데 아 울랄라 패션이 예, 이제 유태경 형이 저를 불러다 놓고 상의를 했죠. 야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자. 다 나갈 순 없다. 예. 그래서 일단은 보컬 쪽으로 명훈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 에이스다. 예, 예, 고생을 제일 많이 한 또 멤버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도원이도 얘기를 했었어요. 어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도원이를 얘기했었는데 그 자리를 네. 신혜 형이 꿰찬 거예요. 아, 소리한 거야. 제가 알아요. 아니, 아니, 나는 나가. 제가 나가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야 제가 안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사실 사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해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사실인데 이게 그 슈스케라는 게 저희한테는 어떤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에 어떤 불씨를 불태우는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고 활동이 될 수 있는 단체로 하는 그런데 아 그래요? 네, 사실 승일이 형이랑 태기 형이 가장 오래된 맞아요. 멤버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담긴 한 걸음을 승일이 형을 빼고 본인을 빼고 한다는 거 다 있어서 되게 서운했어요. 아 그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의 울 정도로 형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오바다 솔직히. 네, 네, 솔직히 네. 이런 건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이 저보다 더 노래도 잘하고 재능도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저는 그걸 믿어서 또 동생들 밀어주네요. 정말로 유태경이 그 얘기를 했어요. 형 저는 이제 솔직히 서운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야 맞다 가면은 음악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아 또 작곡 능력이 있으니까 네, 평곡을 해야 되니까 평곡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하게 됐죠. 네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울랄라의 어떤 GD나 예, 어떤 테디 역할인 거예요. 그럼 활동가나 쥐리 테디 같은 역할을. 아, 그래. 뭐 이쪽 외모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아닐 수도 있지만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외모는 아니지만.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방송이랑 좀 다르잖아. 네. 편하게 해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있었어요. 아까 멜론 저 순위 지금 빨리 1위까지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 실시간 급상승 9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아 그래. 브라질. 와 브라질. 브라질. 뭐 약속 같은 9위까지 올라왔나? 뭐 공약. 공약 같은 거 어때요? 진짜로 뭐, 네. 1위를 찍으면? 네. 근데 우리한테 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을까요? 하긴 또 그것도. 근데 나이브죠. 아, 걸그룹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미 원하기에는 너무 먼저 해주셨어요. 그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저 아까 이소라 거, 이소라 선배님 거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네. 저희도 밖에서 듣는데. 힘들었죠. 네. 아 형이. 조마조마 하더라고. 저거 혼자 하는 곡이 아닌데 저게 형이 혼자서 그, 모든 걸. 없던 힘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요. 네. 젖 먹던 힘까지 다 했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글들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리허그를 해주세요. 실제로 만나야 되는데, 예, 프리허그를. 아, 프리허그도 한번 계획했었어요. 예, 그냥, 프리허그? 이거야, 프리허그? 프리허그, 이렇게. 예. 프리허그. 프리허그. 그래요. 굿바이 데이, 굿바이 데이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네 명 완전체 본 김에 또 울랄라 세션 아무래도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라이브, 저희. 예, 네. 라이브로. 사실 저희가 조금 인터넷 방송이라
뭐 인터넷 방송이 많이 발전했지만 좀 많이 후져요. 아, 후진하고 말하긴 좀 뭐하고 네. 약간 좀 날것의 느낌이 좀 껴 네.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아프리카 TV에서 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실 거라 아,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네 분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아프리카 TV 첫 출연이시죠. 네. 네. 진짜 웬만한 연예인들 거의 다 나오셨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정말 영향력이. 네. 아니 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많이 있으니까. 걸스데이 나오셨죠. 걸스데이가 그렇죠. 작년 7월. 어. 저 그거 보고 봤어요. 아 그거 보셨어요? 네. 아, 그 방송도 많이 재밌게 보셨어요. 데일리. 어, 뭐 인순이 선생님도. 장혜진 선배님도 오셨었고. 네. 그다음에 또. 혹시 이 의자 앉으셨나요? 아니 아니요. 이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때 당시 때는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그 의자는 명예의 전당이에요. 아 명예의 전당이야. 여기 없고. 금도 금도장 해가지고. 어, 또 뭐 서인영 씨, 뭐 채연 씨, 뭐 많이 오고 김현정 씨, 뭐 진짜 많이 나오는 AOA 맞아요. AOA. 정말 많이. 예. 요즘에 아까 트와이스 좋아하신다 그래서. 트와이스 좋아합니다. 누구 좋아하세요? 레드벨벳이요. 레드벨벳. 네. 여기는 레드벨벳, 여기 트와이스. 트와이스. 네. 우리 박승일 씨는? 저는 AOA. AOA야. 아 안해. AOA 중에서도.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좋아랑 또 저랑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뮤지컬 잤어요. 어, 맞아! 그 뮤지컬 제목 뭐였지? 하이스쿨 뮤지컬. 어, 맞아, 거기에서. 네. 그래, 그, 라, 그, 제목, 그, 그 친구의 역할이 뭐 있었는데, 어, 그래, 뮤지컬 같이 했었구나. 네, 그때는 어. 그 AOA가 네. 그 짧은 치마로 나오기 전이었어요. 네, 전이었어. 그래서 네. 정말 어린애 같은 애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안녕하세요 맨날 아, 이렇게 돌아가. 그리고 제일 많이 또였거든요. 그 노란색 아니었죠? 네, 네.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 하고 나서. 네네. 많이 또요? 많이 또 저희가 이제 뭐 많이 또 같은 걸 해요 배우들끼리. 아 그래요? 서로 이제 뭐 비밀리에 챙겨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일 많이 또였는데. 아, 진짜요? 예. 네. 제가 근데 초아가 제일 많이 또인 줄 모르고 아. 또 PSI 린지가 있었는데. 린지. 제가 제 많이 또가 린지인 줄 알고 린지한테만 잘해준 거예요. 아. 초아가 나중에 오빠 너무 섭섭해요. 미안해. 제가 왜 그랬는지 연락처가 있습니까? 좋아요. 네. 그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초아는. 초아는 없었어요. 네. 그때 왜냐면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있겠지만 네, 그때 맞아요. 당시에는 정말 그 AOA를 잘 몰랐어요. 오래 복귀합니다. 근데 AOA 얘기 나오니까 네. 최근 지금님이 네. 집중을 지금도 눈알이 네. 티가 나고 네. 아니 초독이에요. 초독이에요. 아 정말 그러시네. 아니 초독이에요. 정말 초아 막 혼자 그 저기 혼자 방에 가서 맨날 노래 연습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그 덕후 인증패도 받았어요. 아? 그 FNC 쪽에. 아 정말요? 진정한 덕후신가요? 네. 저는 진짜 여기까지 합시다. 네. 노래할까요? 아니요. 아니 챙기지 못 들었잖아. 아 저요? 맞다. 네. 저는 여자친구 좋아해요. 아 여자친구 네, 또 대세죠. 시간을 달려서. 시간을 달려서. 좋다 좋다. 그렇죠. 네. 아 근데 세대 교체가 일어나나 봐.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우리 소녀시대 네. 저 때 맞아요. 같이 저랑 같이 데뷔했거든요. 네. 개그맨 데뷔한 소녀시대. 네. 근데 어느 정도 또 무슨 그쵸. 뭐 이렇게 여자친구 맞아. 울란라가 생각하는 요즘에 무서운 신인 이제 같은 좀 발라드 쪽에 발라드로요? 네. 신인? 신인 뭐 솔로도 있고 아니면 와 이 친구 괴물이던데 뭐 있나요 혹시? 발라더. 발라드가 그냥 그쵸? 예 네, 발라드로. 발라드. 어 있는 거 있죠 있죠 있죠. 정승환 씨. 맞아요. 정승환. 아, 정승환 씨. 저는 K-팝사. 네. 발라드라고 하긴 좀 오네. 샘 킴 씨. 샘 킴? 어. 샘 킴이면 요리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어요. 샘 킴은 요리 아니에요? 맞는. 예. 네, 샘 킴은 요리사고. 네. 아니 있어요. 아니, 그 형이 요리 그, 쪽에도 관심이 많으. 그 저기 K-팝사 나온 친구 말도 맞으시거든요. 아니에요. 아 샘 킴이 맞아요? 맞아요. 안테나에 있는 아 안테나에 아, 있는 있네요. 이분 엄청나요 진짜.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아 그럼 아, 동명이인이. 아 그래요. 어 미안합니다. 와 이분을 모르시네. 이분 아 맞아요 맞아요. 이번 앨범 좋더라고요. K-pop 스타 나오셨다. 아 샘 이분은 샘 김 샘 김이라. 샘 김으로 나오셨네. 샘 김이구나. 이분은 샘 김. 아 샘 김이랑 김이랑. 이분은 진짜 K-pop 스타 준우승자. 또 또 와 난 이분 노래 너무 좋아. 이분들 우리 아 저도 왜 정 발라드는 정승환 씨 노래를 반대로 신인이니까 선배들 중에서 선배님들 울랄라 말고 야 나는 정말 이 선배 음악이 아니었으면 가수를 못했을 수도 있다. 저는 전 사실 마이클 잭슨 있어 보이려고 하지 마. 아 정말이에요. 마이클 잭슨 진짜. 제가 마이클 잭슨 성대모사도 따라. 마이클 잭슨 성대모사 따라하는데. 네. 성대모사 아 시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따라할게요. 마이클 잭슨 이제 평소에 말할 때, 애드립 칠 때. 뭐라고 하는 거? 이거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목소리 아닌가? 아니에요. 어... 이게 나 아니 다 물음표만 다 몰라요 사람들이. 아, 모르시는 노래 아, 뭐가? 아 여기 막
아니 도널드 덕이라고. 아니 아니요. 아니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혹시 시청자 저희는 20, 30대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서 모르실 수 있는데 20, 30대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뭐 40대까지 가야 돼요? 이 마이클 잭슨 님의 요 부분은 네. 정말 마이클 잭슨 님의 매니아 아마가 아닌 사람은 이 그걸 몰라요. 그냥 가벼운 뭐 이런 아 맞아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이런 것만 아시지 네. 정말 디테일한 그 목소리 이런 거 모르죠. 깜짝 놀랐네.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네. 도원 씨도 마이클 잭슨이고 네. 자 우리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저 준수 씨죠? 아, 네 이런 준석, 거 준석이 준석 씨 준석 씨 준수는 여기 저기 아 미안 하준서이 어 하준수 알죠 알죠 어때요? 저는, 네. 저는 선배님들은 저는 이제 사실 김범수 선배님 되게 김범수 처음에 노래할 때 되게 많이 듣고 연습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박효신 선배님 아, 그러면 우리나라 가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네. 알잖아요 이렇게 형식이 없고 네. 두서 없이 가는 거 네, 맞아요. 처음부터 울랄라 세션이 네 명이 다 불러버리면 우리 막내들의 개인 말했잖아요 너무 잘한다 네, 네. 솔로를 한 번씩 가져봅시다 그럴까요? 아,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 안 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됐죠 이제 됐죠 그래. 생각지도 못했는데 솔로를 한 번씩 가져봅시다 네. 자 둘 중에 어떤 분 먼저 한번 가시겠어요? 그렇다면 준석 씨 먼저 발라드 네 앞으로 좀 보시고 준석 씨 먼저 왜냐면 이게 개인 무대를 네. 가져야 돼요 아 이거 네. 노래한다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좀 도와 다 돼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뭐 어떤 거 둘이 둘이 하면 되지 네. 아 후에 아까 저거 네, 그거 근데 아, 그걸 내 말이 있어요? 아 인스트가 있는 것도 있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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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래도 뭐예요?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이 화야님 화야님 아시는 분인데 이유를 부를까요? 이유 아 저는 그거보다 후회한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후회한다. 아니 아니에요? 네, 아닌 그래 그러면 이유를 이유 이유가 이제 누구의 이유죠? 그 폼의 시크릿 가든이라는 네. 거기 아. 이제 그 거기서 나온 OST인데 아 신용재 폼의 네. 아 이유 네네네 좋아요 되게 이걸 네. 네. 두 분 다 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엄청 높은 노래래요 되게 높은데 아, 중간에 이제 얼굴 터질 것 같으면 제가 네. 저기 스톱 시킬 테니까 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모니터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신용재의 이유고요 네. 저 창은 이쪽 오른쪽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노래를 잠깐 들어볼게요 아. 들리죠? 네. 네.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세이. 그대는 나란 사람 모르죠.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죠. 누군가 사랑을 하면 나를 알겠죠 그대가 내가 될 순 없겠죠 심장을 바꿀 수는 없겠죠 이토록 사랑을 하면 내 마음 알겠죠 음으로 다른 누군가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대는 모르겠죠 기대도 돼요 참 많이 힘들었죠 참 많이 기다렸죠 너무 돌아와서 오래 걸려 그댈 알고 기다려왔다고 말을 하네요 여기까지 해줄까요? 아, 여기까지만 아 좋습니다 아 이게 막 살... 감사합니다 아 살벌하네 와 나 씨 아 살벌하네 왜 울랄라인지 알겠네 아, 아무나 울랄라 못 되잖아요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예. 네, 그리고 철저한 인성 교육을 받은 후에 인성 교육이 필요하군요 네. 네. 야 네. 우리 준석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스폰서님 100점 감사드리고요 아니 앉아 계세요 자 이번에는 아니, 도원 씨 아 저희가요? 도원 씨 솔로 한번 가야죠 아니 그러면 승일 씨 장난 아니네 예예 저는 발라드를 볼까요? 뭐 형 잘하실 거 아, 그러면 네. 이승철 선배님의 야야야야 아 오직 너뿐인 나를이라는 오직 노래. 너뿐인 네.
네, 아 이승철 선배님 오직 네. 너뿐이 나를 네. 어, 자 요거 막 오 아시는 분들 많아요. 네.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아 희대 유행어죠. 명훈이 들어가라고 이제. 다른 멤버들 너무 잘한다.
들어봤을 때 있어봐도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맨날 이름이 뭐예요? 아 저 명훈입니다. 어 명훈이 들어가. 뭐하래도 명훈이 들어가. 들어가세요. 예, 좋습니다. 아 울랄라 세션 오빠들은 진리다. 예, 울랄라 세션 멋있다. 뭐, 감사합니다. 굿바이 얘기, 굿바이 굿바이 데이 뭐 나쁜 남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예, 음악 대장이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그분이 밝혀지고 나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귓속말로 뭘 했는지는 네네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멜론에서 검색해 주신 분들, 검색어 만들어 주신 분들, 올라오는 세션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완전체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승일 씨. 네, 네. 이제 승일 씨가 남았는데. 네, 네. 승일 씨는 어떻게 솔로 가지 말까요? 네, 저는 안, 예. 저는 안 되니까. 그럼 어때요? 어, 작곡을 잘 하시니까 예. 지금 작곡 하나 하시는. 야, 이거는 거의 뭐 예, 깡패 수준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아, 본인이 가장 작곡을 아무래도 하시다 보니까 우리 박승일 씨가 가장 좀 애착 가는 울랄라 세션의 노래는 어떤 곡일지. 어. 한 세 가지 쪽 정도? 저는 일단 서쪽하늘. 서쪽하늘. 예. 그리고 미인. 미인. 아. 예.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제곡인데요. 아 네. 말씀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양분이 되는 예. 모든 똥이라는 제목. 예? 똥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아 노래 제목이 똥입니다. 아, 예. 걸음이에요. 걸음, 걸음이라. 아, 걸음인데 예. 저희가 예. 장난스럽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퇴비라고 이제 또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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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걸음이 뭘 걸으다 할 때 걸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걸음이. 걸음이. 예. 예. 세상에 우리가 걸음이 되겠다. 네. 네. 걸음이 좋은 양분이. 제 시골 출신이라 또 알아요. 예, 예. 걸음을 실제로 만들었었거든요. 아, 또 이 똥퍼. 아, 그 진짜 그렇게 만들어요? 그, 예. 그 변 갖고 이렇게 섞어서. 예, 맞아요. 요즘에 그렇게 안 하는데 그 걸음을. 네. 걸음 완전 좋다 올라오네. 아, 걸음 좋아요. 노래 정말 좋은 거. 사료라는 곡이 있어요? 아,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차후에 차후 곡으로 차후 준비 중인데요. 내가 아니요. 아, 그럼 이번에 항해는 작곡. 작곡은 이제 다른 분이. 아, 이번에는. 어, 승희 씨한테는. 아무래도 아, 내 솔로인데 내 인생이 아니, 걸렸는데. 아니고요. 네. 제 느낌이 아니에요. 아, 이것도 이제 저희 또 팀곡. 네, 저희 준비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자, 벌써 방송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요. 울랄라 세션이 4명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만 네. 정말 울랄라 세션 TV라고 생각하고. 아, 네. 아, 마리텔의 울랄라 TV라고 아, 생각하시고. 아, 그런 시간이구나. 네, 그럼요. 그게 가장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시간이긴 하고요. 자, 혹시나. 자,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노래를 불러달라. 네. 그렇게 하시면은, 요거. 네. 요거. 그 마이크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아 요거요? 네, 네. 지금 껐다가 노래 부를 때 아, 네. 켜서 맞습니다. 네, 어? 그러면 자, 되고요. 전화 받아도 돼요? 어머님인가요? 아니 가... 허각? 아, 허각 씨가 아유 허각 씨가 보고 계셨나 보다. 응원해 여보세요? 가기신가요? 그걸로 네. 해야지 이거 아 혹시 이제 방, 아. 방송 중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제가 말했어요. 여보세요? 네요? 네?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안 들리세요? 아, 예, 들려요. 들리시죠? 여보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입니다. 아, 지금은 잠깐 육아하고 있는. 육아요? 육아. 아, 육아. 예, 네, 허각씨 안녕하세요. 저 최군이에요, 형님. 아이, 구나. 예, 형님. 왜 전화 안 해? 아, 형님, 제가, 형님 모르시겠죠? 저 요즘에 좀 힘들었어요. 아니, 나 밥 보고 있어, 기사 다. 아, 알겠습니다.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열심히 어. 야 지금 육아 지금 실례지만 지금 첫째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첫째가 3살이고 네. 첫째가 이제 4개월 됐어요. 아 그래요? 자 방송이니까 존댓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허각씨 나 이거 아프리카 진짜 자주 전화하네. 아니 아프리카 저희 방송 말고 전화한 적 있어요? 아니 우리 형이 그때 아 허공씨 예. 네. 뭐 한다고 나한테 대충 전화해가지고 아, 네. 아 네. 그러신 적이 있구나. 아니 그 네. 뭐 축하 저 곡 나왔다고 예, 그 네. 네. 에너지 좀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네. 우리 울랄라 세션 명훈이 형 네, 생방송 중입니다. 예. 네 앨범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 많이 그럼, 많이 좀 예. 사랑해주시고 우리 완전 이 키작은 패밀리라고 네. 작은 남자 패밀리가 있거든요. 네 작은 패밀리 있어요. 네 마이티 마우스의 쇼리 형하고 아 네. 저랑 네. 네. 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는 기준이 혹시 162 이상이면 못 들어갑니까? 165 이하만 됩니다. 165 이하만. 네. 뚱뚱하건 말르건 다 필요 없고요. 키가 제일 중요하구나. 키가 165가 이상이면 절대 들어갈 수 없군요. 나 못 들어옵니다. 네. 아 지금 채팅창 네. 빵빵 터졌어요. 막 크크크 도배가 됐는데.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이제 같은 슈스케 출신이긴 하지만 그 시즌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시즌 우승자고 네. 우리 명훈이 형은 3시즌 우승자죠.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었는지. 제가 오지랖이 넓었어요.
예, 가게 넓어서. 네, 가게에 좀 울랄라 세션에 놀러 오나요? 아, 뭐 이렇게 놀러 온다는 말만 이렇게. 아, 한 번도 안 갔구나. 못 갔어요. 근처에만 가고. 아니, 그럼 너는 놀러 오니? 저요? 요즘에 좀 힘들었어가지고 형이. 제가 빨리. 지금 계양구에 있죠? 힘들면 형이랑 한잔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형님. 응원해주세요. 자 형님 항해 노래 나올게요. 지금 멜론에서 지금 계속 검색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앨범 얘기하다가 또 3000% 빠졌는데 네. 우리 울랄라 세션 명훈이 형의 항해.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추천도 꼭 눌러주시고 최군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네, 고맙습니다. 화분하게 고유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군TV 네. 한번 와 우리 가게. 아 그러니까 아, 가야 되는데 형님 이제 제가 조만간 조금 멘탈 잡아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는 우리 명훈이 형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최군 동생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아, 아니 허각 씨가 전화 연결해 주 힘인 것 같아요. 멜론에 지금 실시간 예 네, 지금 오 드디어 와요. 저희가 정말 합수고됐던 분들 지금 듣고 계신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 우리 명훈이 형 항해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허각 씨, 네. 지금 혹시 바뀝니까? 지금 가게예요, 저. 노래 한 소절. 아, 아니, 왜 허각 씨 하면은. 그렇죠. 네. 아, 너무 오. 시청자분들이 노래 좀 들려달라. 지금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막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김명원 멜론 검색어 1위. 네. 뭐, 그, 기원. 네. 네. 제가 이 노래 한 소절을 불러서, 네. 명훈이 형, 뭐, 노래 제목과 명훈이 형이 멜론 실시간 1위를 할 수 있다면 아~ 제가 한국 그러면 야 난리가 났어요. 자 시청자분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아 진짜요? 네. 제 데뷔곡 부를게요. 네.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다 같이 헬로 아 좋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지. 네. 지금 서빙하다 부르는 거 아니죠? 아 지금 갈비살 타다가 갈비살 나왔어요. 네, 지금 앞에 손님이 놀랬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그러면 진짜 이게 또 방송 중에 또 나왔으니까 제가 꼭 카메라 한번 들고 가게 한번 꼭 가고요. 네. 네 우리 명호 씨 박아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네 우리 허각 씨 고맙고요. 형. 고마워. 네 지금 방송 중이에요 아직 욕하시면 안 돼요. 형 대박 날 거예요. 아 네. 고맙다. 대박보다 우리 올해 음악 하자. 저기 뭐야 애기랑 뮤지컬 잘 보고 최군 TV 지금 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허각씨까지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울랄라 세션과 울랄라 세션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울랄라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제가 잠깐 가볼게요. 네. 네. 혹시나 뭐 노래를 하고 싶다. 네. 뭐 이러면은 컴퓨터 가장 잘 다루는 멤버가 누군가요? 하준석 씨. 네. 그럼 여기 앉으시면 되겠다. 하준 씨. 아, 제가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 마이크 볼륨, 그냥 여기다 노래 되잖아요. 아, 그냥 일단 노래 해서 내가 지금 세팅해놨고, 네. 리벌브, 그러니까 여기 이펙트. 요거 누르면은 이제 리벌브 들어가는 거고, 이거 빼면은 꺼지고, 네네. 누르면 꺼지고, 네. 노래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 태진 미디어 네. 검색을 해서 아, 예. 하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좋은데요? 네. 자. 아, 네, 주세요. 네. 네. 자. 나오는 건가요? 저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아우, 동이 그 잘생기게 나오네요. 아, 준석 씨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네, 오고 얼굴이 안 나오니까 나 오는 거야 지금. 준석 씨가 얼굴이 안 나와요. 네. 준석이 얼굴이 나와. 나오... 이 잘생기게 나오나 다. 이거 뭐지? 형도 잘생기게 나오는 거 같아요. 나만 이상하게. 됐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게 미인각. 아, 미인각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통 이렇게 울... 서쪽 하늘 막 네. 이렇게. 이렇게. 어, 네. 이게 또 이런 느낌이구나. 자. 진행 한번 해보세요. 네. 울랄라 TV. 아. 네. 네, 울랄라 TV의 보컬 김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또 최도원 씨 모셨고요. 네, 하준석 씨, 네, 네 박승일 형 네. 모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최근 TV에 좀 그 아프리카 TV 처음 방송하는 건데 그쵸. 사실은 저희가 그 간간히 맞아요. 그 페이스북으로 저희가 뭔가 방송 아닌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게임방.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이런 약간 좀 실시간 소통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그 항해라는 곡 나왔는데요. 저희가 공약을 걸게요. 공약. 저희가 뭐 노래를 더 뭐 노래도 하겠지만은 이외 노래를 더 하겠지만은 만약에 방송이 끝나기 전에 멜론에
혹은 뭐 다른 음원 사이트에 이렇게 순위가 급상승한다. 급상승 몇 위까지 갈까요? 멜로의 하계가 음원 순위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검색 순위 그래도 검색 순위 올라가면 검색 순위 실시간 1위래요 지금 아닌가? 1위라고? 프리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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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허그 하면서 네. 저희가 커피를 쏠게요. 어디서요? 그건 시간을 공지를 해야죠. 아, 네가 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아, 저희가요? 저희가 네. 어떤 형태로든 뭐 협찬을 받아오든 뭐라든 아, 해가지고 커피와 맛있는 다과를 쏘겠습니다. 그렇지, 네. 네. 그래요. 전체 다는 좀 네. 어려운가? 아닌가? 저 회사한테 대표님한테 허락 받아야 되나요? 네, 허락 받아야 돼요. 아, 뭐. 저희 또 아, 카톡 받아야 돼요? 둘 같으신 분입니다. 카톡. 카톡 한번 보내볼까요? 몇 명까지? 네. 아, 선착순으로? 네. 선착순으로 제가 볼 때 한 20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200분 정도까지는? 네. 네. 200분까지는 오, 항해 8위! 네, 올라왔네. 8위. 네. 그 또 항해가 근데 이 곡이 준석씨, 아, 네. 멜론 어, 이쪽으로 해서 네. 네.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이렇게? 또 곡이잖아요. 또 그 그렇죠. 녹음도 그렇고 어떠한 네. 그 음악 세션 받을 때부터 형이 또 그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노래를 얘가 불렀는지 제가 불렀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맞습니다. 다 같이 모니터하고 네. 아니 커피 200명은 저희가 커피 차를 데리고 오든지 할게요. 네. 네, 그런 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네. 마세요. 그건 저희가 걱정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대표님이 걱정해야 될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손준규가 네. 잘생겼어요. 누가요? 아유, 누가요? 아유. 누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유, 진짜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어우 그 단어만 들어도 설레네. 이 단어가 되게 설레었어요. 설레인다, 설레인다, 설레인다. 자, 참 노래 불러드릴까요 저희 노래 네. 노래? 네, 서쪽 하늘이 계속 올라오네. 네, 서쪽 하늘 제가 한번 불렀잖아요. 네, 듣고 그러니까. 싶으신가봐요. 아, 자, 우리가 이렇게 다 불러볼까요? 서쪽 하늘의 그 포인트는 형의 또 그죠. 그 저자오가 저자오. 저자오. 아, 안 나온다.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 오픈함수 굿바이데이 아까 저분은 계속 굿바이데이를 아. 굿바이데이를 광선이가 없으면 못 불러요 그거를 네 굿바이데이를 네 자 한 사람 쪼자 그러면? 네, 네. 그러면 노래를 할까요? 네 노래를 할까요? 노래를 한 곡 그, 여러분들 그 서쪽 하늘을 가장 듣고 싶으신가요? 서쪽 하늘? 가장 빨리 오는 나는 약간 그 네. 궁금한 거 네 어 네. 맞아요 Q&A니까 네 나는 좀 맞아 궁금한 거 솔직히 아. 여기 이제 뭐 방송보다 좀 편하게 편하게 하니까 아니 서쪽 하늘 네. 엄청 듣고 싶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슬픈 영혼식 아. 저랑 박승일, 승일 씨 저랑 결혼해주세요 어떻게 아까 저기 제가 봤어요 네. 승일 씨 저랑 결혼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서쪽 하늘을 네. 불러드리고 네. 얘기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노래하는 동안 네. 저희가 한번 네,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조금만 땡겨주세요 네. 네. 아직 잠시 우리가 서투니까 이거를 이펙터를 키고 이거 마이크잖아요. 네, 네. 이거 키고 빼주세요. 키웠습니다. 이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해도 돼요. 이게 네. 일로 붙으세요. 내가 그런 식으로 이게 뒤로 붙으면 안 되는데. 네. 주석이 안 나오는데. 주석 좀 이쪽으로. 주석 씨, 네, 좀 붙어 이쪽으로. 네. 그렇죠. 아, 얼굴 나오니까. 됐죠. 네. 그럼 저희가 굳이 안 켜도 되는데 이거. 네. 여기 이걸로 다 가는 거 저는 대고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갈게요. 아 그런가요? 자 준석 씨 시청자분들도 마이크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네. 저는 가까이 불러야 되거든요. 아 반주가 반주가 좀 좀 예 좀 아, 예, 올려주세요. 반주 좀. 이게 지금 최대예요. 기다리며
TV 처음 나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정말 놀랐어요. 진작 진작 나와서 좀 이렇게 소통할 걸. 네. 네. 와, 너무 좋은데요. 네. 서초관을 전해 보내 드렸고요. 그 와 반응이 정말 되게 어우 좋네요. 깜짝깜짝 놀래네. 준석 씨 얼굴 짤린데. 짤린데. 좀 더 짤려요? 들이대. 좀 더 짤려. 네. 얼굴이 좀 별로 안 잘생겨서 좀 이렇게 저희한테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궁금했던 예. 거. Q&A 시간 한번 네 맞아 궁금한 네. 거 네 없으신가? 네. 그냥 노래하자 뭐 노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노래가 몇 곡 있어요. 몇 곡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노래가 몇 곡 있는데 그 곡 중에서 어떤 곡을 할까요? 보자 맞아 메들리 한번 할까요? 네, 저기 SM 저 1번 현찬대교 맞아 저희가 평소에 버스킹 할 때 버스킹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맞아요. 그거 한 곡 또 전해드릴게요. 노래 많이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맞아 저희는 뭐 얘기보다 그렇죠? 말 주변도 많이 부족하니까 네 그러면 자 뭐 곡 설명 저희가 노래하는 동안 여러분들 그 검색을 막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들 저희 허그하고 싶습니다. 김명훈 방에 꼭 여러분들과 허그하고 싶고요.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색 갑시다. 네 명훈 업 Let it go. Let it go. 자 그럼 아 저희 그러면 어떠한 메들리부터? 네 아무거나 나오는 걸로. 예. 예. 반주 좀 올려주세요. Oh yeah. 빠져 내가 먼저 crazy
가로 이게 가로가 이렇게 되는 게 엉덩이 흔드는 거죠? 제가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배웠거든요 이렇게 엉덩이 흔드는 거. 어, 뭔가 했어요 자꾸 이게 이렇게 되길래. 그리고 저기 찌찌찌찌찌 아니고 짝짝짝짝. 아 되게 불안했어요. 네. 저도 아까 불안했는데 불쌍해 보이나? 엄청난 반응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라이브 맞고요. 저희 진짜 라이브예요. 네 라이브 맞고. 네. 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무대보다도 네. 그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교환을 좀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탄탄해진 것 같아요. 조금은 그죠? 그쵸.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꾸 이제 채군님을 네. 10분 됐나요 네. 지금? 어 저 질문 있대요. 뭐예요 아, 네. 저? 질문. 질문. 명훈 오빠 시력 교정처럼 시력 시력. 시력. 아 아니요 저 수술 안 했는데. 네. 찡그리고. 아 눈이 작은 것 같다고 보라고 하시진 않겠죠? 아, 설마 네, 그게 인신공격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소통하는 TV 최고TV를 네. 시청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그렇죠. 아, 네. 네. 저 길 가다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제가 제일 잘 찍어주시니 아, 잘 찍어드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도 길 건너다가 그저 찍었어요. 네 찍어달라고 하셔서 찍어드렸어요. 네. 네. 아 슬픈 양원식 음원은 글쎄요 저도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원곡자 쪽에서 네. 이렇게 합의가 안 됐을 합의가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저도 뭐 네. 아, 그 원래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복면가왕 때 안경을 벗고 나와서 혹시 시력을 교정했냐? 네. 제가 그 눈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명훈이 형의 네. 전매 특허죠. 트레이드 마크. 네. 트레이드 마크. 그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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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항해가 네. 좋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버스킹 또 안 하시나요? 버스킹 저희 또 해요. 그죠? 저희 날씨 버스킹은 네, 뭐 저희... 네, 이제 시즌이죠. 아, 시즌이니까. 네. 저 할 때 그때 정말 그 저희가 또 아나콘이라고 해서 아, 아름다운 나무 콘서트, 콘서트 이런 의지로 네. 아, 안경은 인테리어일 뿐. 그렇습니다. 멜론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한번 볼까요? 아, 보자. 궁금하다. 8위 리셋을 해주세요. 리셋을 해주셔야죠. 네, 네. 하준석 씨. 네. 정신 차리십시다. 뭐 답답하겠습니다. 답답해요. 답답한가요? 네. 숨막혀. 8위 맞네요. 8위 맞습니다. 네. 아 네. 8위는 또 어떻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들 어쩌죠? 맞아요. 완전 맞아, 여러분들과 프리어그 하고 싶고 커피 마시고 싶은 순위예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 군조형 군항이요. 아 맞다. 군조형도 어제 통화했어요. 그 앨범 나와 통화했는데 앨범 너무 좋다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줘서 좀 에너지가 좀 받는 것 같고 지금 곡 작업하고 있어요. 군조형. 네 맞아요. 군조형도 아마 또 음악적으로 네. 또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시지 네. 않을까. 맞아요. 예. 또 네. 군조형이 또 하고 싶었던 네. 음악들이 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또 욕심들이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네 좋을 것 같고 네. 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방선이는 또 뮤지컬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선이는 다음 이번 차기작 다음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네 명이서 활동을 계속 올라라 세션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실검 7위는 뭐예요? 네이버 7위죠? 네이버인가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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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TV의 힘을 보여줍시다. 근데 정말 여기 계신 네이버, 분들의 네이버. 파워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네, 진짜로. 오. 우리 동맹합시다. 동맹? 동맹. 다음인가 보다. 다음. 저희 앨범 나오면은 한번 올려주시기로 약속? 네. 네. 저희 울랄라 세션은 새 앨범은 아직 그 뭐랄까요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곡 작업하고 있고요. 아직 녹음은 안 들어갔고요. 좋은 곡 계속 만들어서 예, 작업할 거고요.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또 앞으로 또 계속 이제 매 달별로 예, 매 월마다 음원을 계속 저희가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지 표출. 상장표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네. 그냥 그러니까 꾸준하게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꾸준하게 저희 음악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막 얘기를 했었는데 긍정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예. 자. 근데 형 예전에 우리 네. 우리 한번 숙소에서 네.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야 우리 아프리카 이런 거 해. 맞아요. 네. 저희도 그쵸? 저희가 숙소 생활을 한 2년 넘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야 우리 숙소에서 아프리카 팀 한번 해볼까 하자고. 진짜 근데 그게 네. 나가면 네. 시트콤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맞아요. 그리고 반려견도 두 마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정말 재밌게 했을 수도 있었어. 근데 해보니까 근데 재밌어서. 맞아요. 재밌네요. 아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네. 아, 네. 방송 활동 계획. 네. 일단은 그 지금 여러 가지 방송들 지금 교섭 중이고요. 아직 뭐
뭐 라디오 방송 이외에는 방송 녹화를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번 또 최근 TV를 또 계기로 또 방송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탄력 받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맞아요. 저, 가수가 네,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거. 가수가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거? 가수가 되면. 저는 그게 있었는데 네. 저, 그, 승일이 형이랑 같이 하면서 어느 아직 많이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정말 좋은 그 취지로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아픈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맞아. 정말 해보고 싶어요. 가수로서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되면 근데 그런 거를 아직 더 많이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나눔을 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할 때 되게 마음이 편하고 되게 예, 제가 맞아, 더 열심히 맞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참 애는 뭐 다 자기 멋있는 거 다 해. 이것도 다 하려고. 정말 재미없는 대답이네. 아, 그쵸. 아니, 형은, 형은. 네, 형은 뭐 재밌는 거. 아, 재미있는 건 모르겠는데. 뭐, 유흥 이런 거 아니잖아요, 유흥. 그 다 어릴 때 하고 다 정리하는 거. 아, 정리되신 거 맞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승일이 형 가수가 되고 나서 네.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던 거.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작이었어요. 아. 앨범 제작? 네. 아, 아이돌. 예, 네, 약간 그 여자. 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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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걸그룹에 욕심이 많은 형님이셔서 준석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쓴 노래로 네. 사람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직접 부르고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저희 그 버스킹 할 때 곡 쓴 거 저작곡 일단 치면서 노래 하면 되잖아요. 네, 일단 그럼 승일이 형한테 검사를 맡고 검사를 받아요. 아니 그냥 버스킹은 그냥 해요. 아 그래요? 본인 곡을 뭐로 검사를 받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정말 진짜 네. 확실하게 준비해서 나중에 네네네. 버스킹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울랄라 맞고요. 예, 저는 명훈입니다. 예, 항해라는 곡 나와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려고 나왔고요. 버스킹은 날씨 조금 더 풀리면 좀 따뜻한 날에 더 할 것 같고요. 장소는 정말 게릴라예요. 네. 게릴라로 하기 때문에 게릴라. 예, 저희가 뭐 당일 아침 몇 시에 이렇게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뭐 긴장하고 있다가 딱 보이면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커피 사드릴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검색어 지금 뭐 지금 네. 공략했잖아요. 공략했죠. 그러면서 노래 한 곡도 하면서 그렇죠. 네, 좀 이게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또 재밌는 또 메들리로? 메들리로? 신나는 메들리 한번 갑시다. 아, 신나는 메들리. 메들리. 신나는 메들리. 네, 제가 그러면은 이걸로다가 제가 그 빅뱅을 좋아하잖아요. 아, 빅뱅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우상이죠, 우상. 빅뱅의 빅뱅의 곡을 네. 또 편곡을 해서 재해석해서 네. 한번 그러면은 YG 메들리 곡을 여러분들 네. 전해드리는 동안 여러분들 또 작업 많이 해주세요. 김명훈 항해. 오케이. 컬 부탁드릴게요. 자, 울랄라 세션이 부르는 빅뱅 메들리 YG 메들리입니다. 갑니다. 1위 가봅니다. 네.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날카로운 말 확인해 나도 모르게 널 떠나보내지 마 여기부터라 모두 모여라 We gon' party like 리리라라라 화합을 열어라 머리를 비워라 불을 지펴라 와우 판타스틱 TV Dance oh, oh, oh. Fire 진짜가 나타났다 라라라라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단순히 모래볼 방빌 미친듯이 미친 딱 우리 하늘은 충분히 너무나 푸르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느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hey! 심장 소리에 막대 뛰기 시작 마게 끝날 때까지 yeah.
아우 신이가 나네요 신이가 네, 나. 신이 아, 가사를 쓰셨어 랩을. 아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아, 리얼로 다시 1, 2, 3, go.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한 스윙. 노래 벌판 위를 미친 듯이 뛰어봐도 거뜬한 우리. 아 예스. 아, 이만인데 네. 잘한다. 가사 내가 볼 땐 너야. 아니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네. 라디오도 아닌 게 뭔가 인터넷 방송 네. 처음 하는데 네. 그 비주얼이 되게 요 조명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조명이 쫙 있고 조명과 네. 카메라의 신비가 뭔가요? 이 네. 뷰티 카메라인가요 이게? 아, 참 근데 기분은 좋네요. 기분 좋아요. 보고 있으면 지금 네. 모니터가 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나가는지. 네. 근데 정말 새롭네요. 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맞아. 모습들이 네. 1년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거거든요. 와, 근데 형이 뭔가 말을 하니까 되게 숙연해지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로 되게 효과가 좋은 게 네. 저도 아프리카 되게 좋아해서 네. 이렇게 방송 가끔 보는데 최군 네. TV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아. 근데 최군님 처음 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너무 커가지고. 아. 근데 방송에서는 몰랐는데. 아니 그래도 되게 눈도 부리부리하고 네. 나름 호감형이에요. 호감형인데 너무 네. 다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다크면 좋죠 뭐. 네, 좋죠, 좋죠. 네, 다크면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그 아프리카 TV 네. 많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라이브 하나 하고 싶네요. 김이 녹음해도 하겠습니다. 아,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뭐 초청해 주시기를 안 하겠죠. 잠깐 기대해 봅니다. 저는 팬으로 남을게요.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근데 시간이 벌써 그러네. 최고님이 안 하시나요? 네. 그 멜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 아, 이제 오시네요. 그래도. 네. 제가 한 10분만 있다가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네. 와 이게 너무 잘하셔서 아니 밖에서 네. 우리 그 매니저님께서 네. 네. 슬픈 영원 씨? 네. 아 슬픈 영원 씨 그 쪽 한번 시청자분들께 들려줬으면 좋겠다 얘기가 있고 그 여러분들 그 항해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항해 그 멜론에서도 좋아요가 있어요. 아 멜론 좋아요. 네. 멜론에서 맞아. 네, 여러분들 멜론 좋아요 댓글도 좋아요. 아 제가 이럴 때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이런데 나와가지고 네. 뭐 해주세요 하고 너도 안 하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진짜 제가 먼저 남기겠습니다. 아 그래서 올라가서 우선 좋아요 아니죠. 하나. 와 많이 올라갔다. 맞아. 좋아요 누르고요. 좋아요 다운로드 누르고요. 다운로드요? 핸드폰 꺼내세요. 다운로드 눌러야죠. 아, 다운이요? 아 제가 500원 드릴게요. 인데 또 리뷰도 예 리뷰 평점 리뷰 써야 돼요. 아, 리뷰가 예, 중요해요. 최군입니다. 예, 예. 예. 말씀하고 계세요. 예, 전 네, 리뷰 좀 쓸게요. 네, 네. 아무튼 저희 그 슬픈 영혼식은 반주가 있나요? 반주가 지금 반주가 없어서 그게, 네, 그렇죠. 그게 네, 그 뭐 무반주 가능하잖아요. 명훈 씨 그러면은 가능하죠.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있어. 가능한 거지 뭐. 우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렇죠. 가능하죠. 네, 그렇죠.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문반주로 갈까요? 근데 좀 지루할 수도 있어서 반주가 있어줘야지. 그 포인트만 딱 네. 네. 간단 명료하게. 그래. 지금 그냥. 네. 네. 여기 한번 예. 또 빼고 감성. 그래 제가 리버브 넣어드릴게요. 네. 그때 감성으로 한번 반주 있으면 좋은데 그죠? 반주 찾아드려요? 그냥 일단 해. 네. 네. 아마. 오셨을 텐데 우릴 위해 축복해 줄 사람들 그냥 그렇게 믿어 우리밖에 없다고 여기면 안 돼 이제 서약해야 해 일생 동안 사랑하겠노라고 넌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두 번 말하면 되니까 눈물 흘리거니 내 품에 안은 네 사진이 젖었어 나 없이 먼 길 혼자 갈 수 있겠니 그 길에 나 데려가면 안 되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로 제가
제가 타자 아니, 소리 때문에 타자 소리가 난다니까 이게 무릎 위에 올려놔가지고 무릎 위에 올려 살포시 올려놔서 아 타자 소리 때문에 야, 헷갈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네, 가사도 저렇네요. 아, 네, 정말로 아니 최근 씨가 저기 너무 조심스럽게 타자를 너무 예의 바르세요. 정말 리뷰 썼어요. 썼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남아서 아, 5부 항해 5위까지 실시간 급상승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하기 전에 잠깐만 요거를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아까 네. 그 YG였나요? 네. 그 메들리? 네. 어, 그거는 유튜브 올라가면 빅뱅 팬들도 엄청 욕망을 아, 그럴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가 따로 그걸 편집을 해서 저희 네. 저희 빅뱅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빅뱅 안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아들 이렇게 폐부를 콕콕 찌르시면 네. 자 여기 보시고 네. 아, 저희가 이제 편집되는 영상인데 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올랄라 세션입니다.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자 연습 한번 할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TV를 네. 보고 계십니다. 아유.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네. 어 잘하신 거예요. 네 맞죠. 네 좋습니다. 여기 보시고 할게요. 시작 둘 셋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TV 다시 대표 나오면 안 되나요? 네? 다시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TV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쿤TV를 하면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네.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단순하게.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TV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구신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울랄라 세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거는 편집을 해서 네. 어 화음넣어서 해달래요. 화음넣어서 한번 갈까요? 여러분 지금 쿤TV를 어떻게 시청하고 계십니 다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네, 그 어떤 얘기로? 네, 아, 어떤 얘기로? 네, 어떤 얘기로? 어떤 얘기로? 네, 됐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명훈 씨 솔로 앨범에 맞춰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어떠셨던 것 같아요? 약 2시간 동안. 우선 명훈 씨가 가장 많은 시간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네. 어 우선은 이렇게 어 뭐랄까요? 날것의 방송은 저도 처음 해봐서 네. 약간 좀 긴장을 더 막 할 줄 알았는데 어. 더 우리 또 쿤님께서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방송 잘하고 가는 것 같고 어 정말 이 방송 나와서 검색어 막 1위도 해보고 막 8위, 7위도, 5위도 막 해보고 했으면 좋겠 1위도 해봤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아쉽지만은 네. 여기까지인 걸로 하고요. 어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저희 울랄라 세션도 앞으로 정규 앨범 그리고 미니 앨범 뭐 싱글 이렇게 돼서 많은 활동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나올 때마다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지치지 않고 계속 무대에서 노래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도훈 씨도 네. 네 도훈 씨도 제가 아 저희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알 거예요. 이제. 네. 저희가 좀 더 잘하는 모습, 저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좀 더 융화되는 더 울랄라 세션, 더 열심히 하는 울랄라 세션의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네. 더 노력하는 최동원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네. 승희 씨가 마지막에 가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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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오늘 너무 가족같이 이렇게 너무 또 저희를 이렇게 푸근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는 되게 좀 이렇게 사람들도 있고 아 진짜 네. 그러네요. 나쁜 말이 한 번도 없고 네. 맞아.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동받았고 진짜 못 생겼어. 너네 뭐야 이런 네. 그러니까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네. 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울랄라 세션에서 정말로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아니에요. 노력하고 아, 플러스예요. 정진하는 네. 준석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리더 예 어 드디어 울랄라 세션이 또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훈이의 또 솔로 앨범이 나와서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그동안 저희가 사실 가수 활동을 하면서 데뷔를 하면서 놓쳤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남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좋게 봐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무명 시절 때 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와 또 네. 열정들을 조금은 좀 나태하게 가지지 않았었나 라는 반성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다시피 약간 그런 우정 있고 또 열정 네. 넘치는 그런 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래 한 곡 더 하면 안 돼요? 어, 그럼요. 그럼 마지막으로 엔딩을 저는 저 노래 두 번째 네, 트랙에 있는 거. 그럼, 아, 예, 예, 이거. 아니요, 맨 밑에 있는 거. 이거? 예, 아, 아, 예. 예. 이거 그러면은 전화 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랄라 세션이었고요. 마지막 곡은 제가 네. 같이 하는 걸로 할까요?
그죠? 같이 하는 곡 있잖아요. 다 같이 제 솔로곡인데 같이 하는 곡 있잖아요. 아, 그걸로 가요. 아, 네. 여러분들 저희 보내기 아쉽죠? 아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네. 마음을 대변한 노래를 저희가 네. 제가 이펙트 한번 눌러주세요. 네, 불러드리면서 하고 저희는 네,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라온 세션이었고요. 네. 최군님 감사하고요. 네. 최군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초대해 주시면 네, 초대해 주시면 또 올게요. 네. 이제 아무렇지 않아 너와 눈을 맞춰도 이제 아무렇지 않아 너와 함께 있는 사진을 봐도 오늘은 가지 마 오늘만 가지 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가지 마 제발 떠나지 마 해볼게 생각이 나긴 하는 거니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볼게 아무렇지 않은 줄만 알았어 네가 없는 하늘 보내도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수가 없어서. 야, 이 진짜 가수다. 진짜 관객들을. 네, 네, 그러면 저희 좀 리듬 있는 곡을 할까요? 두 번째 있는. 네. 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 진짜 형의 정말로 마지막 곡 하고요. 아, 뭐랄까? 어, 김희분이 나왔어요? 어디? 어디? 저희 죄송해요. 네. 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좋아할 수 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 전해드리면서 저희 진짜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네. 어, 정말 과한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아프리카 TV 팬들 그런 것도 네. 저희 울라세션 팬들 울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그 뭐랄까요 앞으로 좀 더 네. 좀 저희 안에서 좀 파이팅해서 네. 저희들만의 또 재밌는 것들 많이 맞아요.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톡톡톡 하나씩 전화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물러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라라 세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짠. 여와 반주 올려주세요. I see the crystal raindrop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Yeah, yeah. To make the rainbows in my mind when I think of you sometime. Wanna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We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ilding in castles in the sky. We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We look for a long time for tears. Where settled a soul that is. And it's all when the flowers grow. Things might come to those away. Not to those away too late. We gotta go for all we know.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We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ilding in castles in the sky. We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Yeah. Oh. I hear the crystal raindrops fall on the window down the hall, and it becomes the morning dew. Darling, when the morning comes and I see the morning sun, I wanna be the one with you. Yeah.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Oh, we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ilding we castles way on high. Yeah. You and I. Yeah.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We gonna make it if we try. Whoa, whoa, whoa. Hey.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We gonna make it, gonna make it. Yeah, yeah. Whoa.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We're gonna make it, gonna make it. Whoa, oh, yeah.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Oh,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울랄라 세션 최근 TV 많은 사랑해 주세요. 네. 이렇게 가면 되나 진짜 이제 저희는 이만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여기 잠깐 들어와 주시고 사진 하나만. 저희 뒤에 풀TV 끝난 거예요? 아니 방송 켜져 있대. 진짜 종료해야 되는데 나가셨네. 뭐 하고 오시나? 사진 찍읍시다. 사진 찍읍시다.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저희 풀TV 아, 라디오 한들 하시는 게 키가 되게 크시네.
끝났어요 여러분. 가지 말래. 세상에. 근데 진짜 오늘은 정말 가기 싫다고 지금 얘기해. 네, 그래서 이거 살려나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 올리는 것 때문에 바로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아, 네네네. 일단 이렇게 저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엄마에게.